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전에 본분 또 보는 것도 있고. 자, 이제 2차 2단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케이스 관련한 이제 형법 강의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이제 뭐 1차 보시고 2차 대비해서 이제 오셨던 건데, 형법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뭐 들은 분도 있겠지만, 형법 자체가 우리가 1차 지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살아남았더라도 주관식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케이스 대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1차에서 했던 그런 학습법은 좀 버리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의 최강점은 판례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최강점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많이 써보자입니다. 많이 써보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 이제 손으로 작성하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써보는데 의미 없이 많이 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판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기출돼 있는 거 있죠? 기출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나서요, 집에 가서 똑같은 사안을 한번 쓴다 그러더라도 동일한 목차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목차가 나오지 않을 건데, 그건 아직 우리가 목차 뽑는 연습이라든가 이게 잘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목차 자체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그거 한 거랑, 그리고 이제 기타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모범 답안이라서 당연히 목차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끄집어내는 게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전형적인 목차 있죠. 그런 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서, 일단 기출 문제, 그리고 일단 형법에선 케이스집 같은 거를 하나 좀 간단한 거 잡으십시오. 간단한 거, 간단한 것. 어떤 뭐 42차 쪽에 있는 그거는 우리 수준을 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주관하는, 대법원 주관, 법원 행정처 주관의 시험에서는 전부 100% 판례 사안입니다. 100% 판례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만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사실상 출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론적인 거 알더라도 웬만하면 좀 참고 가세요. 그리고 판례하고 만약에 자신이 택하고 있는 학설이 부딪힐 때는 일단 학설도 소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적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적시하지 않으면 나는 점수를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반드시 적시하시고, 혹여나 행여나 이걸 비판하고 싶으면 그래요. 비판을 하셔도 됩니다. 비판을 하시고 논리 정연하게 비판하시고, 자기 견해 쓰시더라도 판례 결론을 써달라 이겁니다. 자기 견해 딱 쓰고, 다만 판례가 한다면 이 사안의 갑은 무슨 죄책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거, 많이 써보긴 써봐야 되는데 뭘 많이 써봐야 돼요? 자신이 요약한 문장.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판례의 핵심 문구가 꼭 들어가 있는 그런 판례 문장을 여러분이 책 옆에다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각 논점에 대해서 딱딱 써 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대로 박아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2차는 누가 뭐 논리 정연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논리 정연보다는 누가 판례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박아 넣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저도 이제 사시나 변시랑,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법행의 법무사 이쪽도 이제 2차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답안을 써요. 근데 그 와중에는 뭐 소설을 쓰는 분도 있고, 수필을 쓰는 분도 있고, 그나마 조문이라도 적시하고 쓰는 분도 있고, 제일 제대로 되는 분이 조문, 판례, 이론까지 이제 완벽히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이 초창기 로스쿨 일기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 견해를 몽땅 쓰더라고. 근거도 없어, 조문도 없어. 나보고 어떻게 채점을 하라고. 그렇죠? 그럴 때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해설 참조, 이런 이제 답이 나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내일부터 제가 바로 이제 50점짜리 문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해서 이제 채점을 해 드릴 텐데, 최악으로 제가 아무 말 없이 해설 참조하신 분은 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해설 참조란 말을 썼으니까 그점 감안하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좀 뭐라도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최소한 잘 썼다는 거에 대해서 뭐굿 이런 것이라도 써드릴 테니까 절대 이렇게는 가지 마시고, 반드시
모든 범죄 조문 꼭 적시하세요. 예? 조문 찾아서 적시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관련해서는 판례 아닌 사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구성요건 포섭을 하면서 판례가 안 나왔어. 판례가 안 나왔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못 썼다는 거예요. 잘못 썼다는 거니까, 예, 판례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론은 능력되면 쓰시라 이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시험의 특징이, 제가 아까 이 케이스집에서 간단한 걸 보라고 했던 이유가요. 논점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좀 이따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논점이 해봐야 3개에서 4개. 예? 예. 이 정도가, 물론 잡다하게 죄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큰 논점은 3개에서 4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몇 점에서? 50점에서. 예. 사법시험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엄청 많이 끼고. 기본, 제가 사실 준비할 때도 갑을병정. 제가 무까지 써본 기억이 나는데, 예.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쪽은 갑을병. 예. 가끔 가다 정. 피해자로. 이런 정도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정도에서 엮여지고, 그래서 크게, 예. 논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판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지, 그 결론을, 예. 써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오전에 한 얘기 또 하려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자, 가장 기초되는 목차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우리는 통으로 50점을 냅니다. 뭐,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내게 돼 있어요. 쪽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제 소재 파악을 맨 처음에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소재 파악을. 해서 흐름대로 가세요. 흐름대로.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사람 여론 나올 때 하는 방법들. 제가 케이스 답안작성권 말씀드릴 건데, 문제 소재에서 네 가지를 쓰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구나. 이게 일단 몇 번으로 나와야 돼요?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그리고 이게 5번 목차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상 5번 거의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이 사안 해결.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케이스 사안 결론 쓰는 거고, 마지막이 뭐다? 죄수 판단을 쓰는 거예요. 죄수 판단. 물론 그 전에, 자, 분명히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90, 80% 정도가 구성요건 관련해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법성 책임이 관련돼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이란 놈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 죄책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맨 마지막에 어떠어떤 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해놓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쓰시고 마지막에 죄수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죠? 결론에다가는 케이스 사안의 결론 하면서 꼭 위법성 책임도 한 번은 언급해 주세요.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놈이 저지르는 죄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수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짬 시키세요. 자신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여기서 막 말도 안 되게 막 판례와 다르게 죄수를 썼다. 그러면 예, 마이너스를 대폭 먹게 되니까 차라리 짬을 시키세요. 자신 없으면. 예? 예. 그리고 죄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거는 특별히 없으니까, 이제 저기 어디야, 특가법 관련한 거 외에는, 예, 그 도주 차량 운전 그 외에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끄집어내고 마지막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또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조하지만 이제 구성요건, 이게 모든 죄 구성요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뭐 굳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끝나요.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끝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하고 차고 사례 같은 거 있죠? 차고 사례. 예. 그리고 이제 뭐 과실범 나올 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잠깐 언급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불법 영득 의사하고 목적범에서 목적 있죠? 이런 거 나올 때는 간단히 좀 쓰셔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목적 쓸동네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주로 나오게 되는 게 저쪽 문서 유가증권 그 동네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이런 거 나올 때만 간단히 언급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구성요건 해놓고 객관적 구성요건 쭉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횡령죄 같은 경우에선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신분이 중요하니까 보관자 지위 주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객체,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언급하면 되고, 세 번째가 행위로서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이런 거를 쭉쭉 쓰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살인죄에서는 주체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라도 살인의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언급 안 해요. 다만 어떤 살인에서는 존속 사례나 영아 사례일 때는 주체 언급을 하셔야 되죠.
가중적 신분이기 때문에 또는 가감적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뭘 써야 되는 것이죠? 아마 사기가 참 많이 나와. 소송 사기가 됐던 뭐가 됐건 기망, 차고, 처분행위, 그 다음에 손해발생, 그 다음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이거를 쭉 써버리시고, 물론 인과관계 논의도 간단히 쓰시면 돼요. 해놓고 일단 언급은 하세요. 언급은 하신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얘나 이쪽에서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소재에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 성립한데, 특히 기망에 관련해서 뭐 부작위한 기망 문제 된다, 또는 처분에 관련해서 뭐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런 것 등을 따로 이제 목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기 같은 거. 어쨌든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구성요건 뽑아내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될것 같은데 연습을 안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최후의 보루, 법전이 있어요. 법전. 그래서 법전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하세요. 연필로 해가지고 막 써놓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그게 보인다니까요. 법전이 전혀 다른데, 그 와중에 딱 보여. 오버랩이 되면서, 그치, 이때 뭐뭐뭐 썼었지.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거 생각한다면 이제 그 애는 신이 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해서 어쨌든 이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2차는 좀 부지런한 사람이 잘 붙습니다. 1차에서는 눈에 잘 바르는 사람, 이런 쪽인데, 1차에서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쳐다만 보면 됐잖아요. 결론 암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2차에선 뭐다? 그보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잠꼬대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험 봤던 게 2011년 마지막에 이제 2차를 봤었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가라면 죽어도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진짜 꿈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때니까 진짜 피토할 정도로 했었어요. 하루 되도록 암기하고 암기하고, 아까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본인이 정리했던 거 계속 암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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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걸 했다고. 근데 실전에 가서는 정말 허무하죠. 100개 암기했다면 써온 게몇 개야? 한 서너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허무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기가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기 전에 사실은 며칠 전에 다 정리된 거야.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라고. 그런데도 자기 만족을 해서 잠안 자면서 눈에 바르고 가잖아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건데, 가면 어떻게 돼? 들어오세요 해도 끝까지 버텨. 막 보고 있고. 사실 그때 어퍼제도 자는 게 낫는데, 꼭 시험 보고 나서 에이씨 어제 일찍 잘 걸,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렇더라도 일단 긴장감 떨쳐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 봤을 때는 일단 겁이 안 나잖아요. 뭐든 나와라. 응? 불이 타 터져도 된다. 난다 했다. 근데 그게 비효율적 공부죠. 불이 타는 불이 타대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비효율적인 공부인데,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좀겁 없는 사람들이 좀 2차도 잘 붙어요. 겁 없는 사람들이 에이 안 나와, 나오면 말지 뭐, 이렇게 좀 제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잘 붙더라고요. 저는 소심한 A형이어가지고 그것도 트리플 A라서 강의하면서 좀 사람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 제가 A형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옛날에 딱 봐도 너 A형이지 그런 걸 알았었는데, 어쨌든 좀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거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일단 말씀드린 거잘좀 이행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2차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써보고 손으로 열심히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도 하고 볼펜도 몇개 날려봐야 돼요. 몇개 날려보고 펜도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구입해봐야 돼요. 구입해서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딱 맞는 게 있어. 맞는 거 해가지고, 그때 제가 최대한 써버리라 해서 한 열몇 자루를 썼는데, 아직도 집에 몇 자루가 남아있어요. 막판에 못 썼다는 거지. 답답해가지고 쓰는데 막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역시 또한 며칠 지나가지고 안 쓰던 연습하고 시험장 딱 가니까 1교시 때 손이 잘안 나가. 헌법이 막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기억이 일단 나는데요. 어쨌든 계속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연습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서요, 케이스 대비 형법, 답안 작성법 있죠? 그래서 총 유형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번 포섭을 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 세 가지인가요? 그 정도로 포섭을 일단 해놨는데, 세 가지 정도 해놨구나. 도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봅시다. 1페이지서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가 갑이 단독으로 하나의 사건을 저질렀대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50점에서 절대 안 나오는데 대신에 갑이 먼저 하나 저질렀을 거고 을이 그 다음 사건에서 저지르고 이랬었을 때 이제 쓰는 요령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하나의 사건을 저질렀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자 뭐 쟁점의 정리를 쓰건 문제의 소재를 쓰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몇개 죄를 세 가지를 저질렀다 했었을 때 A죄 성부 괄호 열고 딱써 있죠. 형법 제몇 조, 몇 항, 이렇게 써 있죠? 형법은 그냥 안 줄여 쓰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제가 형소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형사소송법. 처음 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몇 조를 써야 되죠? 근데 이후에도 계속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쓰려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하. 법이라 한다. 꼭 쓰고 가세요. 에? 에, 그런 다음에 몇조 쓰나요? 그 다음부터는 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야, 누가 처음부터 형소법 쓰래? 에? 법 쓰래? 법이 한두 개야? 뭐 이런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꼭 이런 약속을 하셔야 돼요. 에? 에, 법몇 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에? 뭐 특례법.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이걸 일일이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이때도 요령이죠. 이하 뭐 동법이라 한다. 동법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쓰는 겁니다. 이런 연습은 좀 많이 하세요. 또 성폭법도 마찬가지잖아. 성폭력 처벌한 그죠? 아동청소 성부 한 번씩만 쓰고 옆에다 쓰시라고요. 우리 이제 이 저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거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약속도 없이 처음부터 아청법, 성폭법 이렇게 써버리면 매우 안 좋은 인상이 가요. 이것도 약속된 플레이니까 케이스 대비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법은 한자더 써. 형법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 가서 조문이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형법은 그나마 잘 보여. 근데 형사소송이 좀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더안 보여. 제가 시험장에 가서 그때 제소금지 그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항상 판례 어디, 아니 판례가 아니 조문 어디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민소 제가 조문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시험장 갔더니 앞에 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위치가 달라졌어. 시험장용 법정 늘 공부하던 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딱 보니까 1분 지났는데 마음은 10분 이상이 지났어요. 막손 떨고, 어이씨, 어이, 어땠다. 해가지고 막 큰일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조문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써, 그냥. 그 1점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하다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딱 보일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쓰면 되는 거, 아까 그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가장 큰 당황이 뭐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뭐두 문자를 땄단 말이에요. 두 문자를 따서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썼는데 갑자기 세 번째에서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짬 시키고 가요, 그냥. 짬 시키고 그냥 넘어가라고. 왜? 이게 특별히 논점이 아니라면 그냥 다른 거 대충 얼버무려 조문으로 베껴 써 넣어내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그것도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몇번 당황을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지는 다 해봐놓고 여러분한테 강의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쟁점 정리 A죄 성부에서 자, 여기서 처음 나오죠? A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성 얘기도 나오는데 보세요. 별도 논점 없으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관련해서 뭐 정당방위, 정당행위, 뭐 피해자 승낙 이런 게 자주 엮일 텐데 그런 거 썼는데 각주 1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별도의 논점이 없는 경우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의 경우 특별히 위법성 책임이 조각된 사유가 없다 정도로 간략히 정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자 3이나 로마자 4, 즉 비제나 시제에서도 똑같이 위법성 책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그건 어디다 쓰시면 돼? 5번에다 쓰시라고요. 사안 해결했다가 그냥 거기서 특별히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쟤는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A지에서 다 써보고, B지에 써보고, C지에 써보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또는 이제 소결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로마자 3번도 똑같아요. 비제, 시제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마지막 사안의 결에서 가비범한 범죄 죄수 꼭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문제 1번 볼게요. 갑은 휴가철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빈집을 물색하고 다녔다. 갑은 2012년 8월 3일 18시경 제 야간이에요, 주간이에요. 제가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8월 3일 18시면은
주간입니다. 예, 주간이고, 그나마 제가 이거 양심상 이렇게 한 거예요. 17시 30분을, 아니, 19시 30분을 쓰려다 참았어요. 19시 30분. 그때도 주간입니다. 8월에는. 이게 1월이면 어떻게 돼? 야간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형법, 형사소송에서는 주간, 야간 차이가 엄청 큽니다. 형사소송에서